항상 추천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좀 자랑 같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년간 운영한 대머리 블로그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뉴욕 유튜브, 2년 정도 된 뉴욕 유튜브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많이 감사 인사를 받아요. 아침에 이런 칭찬 받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 온 것부터 일단 좀 읽어봐 드릴게요. 탈모는 마음의 병님. 예전부터 블로그와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도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런 좋은 정보를 탈모인에게 주시는 분이 많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은 탈모인의 빛입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탈모 환자입니다 님은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블로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의 80%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에 포상 추천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님이, 저도 기계 금형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계 금형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댓글로 답변해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의사하시면서 시간 내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거에 존경심이 드네요. 이동만님, 탈모로 고생하고 있고 물어볼 데도 없고 진짜 죽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감사인사님, 탈모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선생님 블로그와 유튜브를 알게 되고 정말 너무 많은 정보를 얻었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탈모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알찹니다. 앞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될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선생님이 탈모계의 의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오동준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20대 후반 취준생입니다. 탈모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다가 우연히 유튜브와 블로그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관련 사이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3 탈모님, 탈모를 인지하고 약을 먹으면서 근 2년간 선생님의 정확하고 정성스러운 답변들과 유튜브로 많은 지식을 얻어가면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에게 선생님은 한 번도 뵈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 본 사람 같네요. 흐흐흐. 수능 잘 마무리하고 꼭 상담이든 돈 모아서 모발이식이든 찾아가겠습니다. 오버하는 것 같지만 이런 블로그와 선생님의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시는데 감사하고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써주시는 거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고 있으니까 편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굉장히 기쁘고, 근데 한편으로 좀 민망해요.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사실 저도 하는 거고요. 제 연구뿐 아니라 또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 공부를 해서 얘기를 드리게,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하니까 저도 계속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지식들을 저희 병원 치료에 계속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10년 전에 써둔 글을 보면 굉장히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뭐 글도 물론 잘 못 썼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탈모 치료의 관점하고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이 와서 이런 최근에 제가 하는 치료하고의 차이점, 옛날 제 의견하고 차이점을 지적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변한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또 악플 주시는 분도 있는데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연구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정보 더 많이 드릴게요.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